5분 정리 제가 했는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때문에 뭐 올린다 막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공시지가는 이제 건축물을 제외하고 이제 순수한 땅 면적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또 공시지가 이 땅을 이 전체를 다 어디다 기준을 둘지 모르죠. 그래서 지역마다 또 표준 공시지가 해서 대표하는 표준 지역 땅값을 측정해서 매긴 게 이제 표준 공시지가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대표하는 그 토지 지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받는 거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한 거예요. 지자체에서 이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이렇게 선정을 한 가격이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토지 가격이 기준이 되고요. 또 이제 우리가 기준 시가다 그러면은 기준 시가는 또 뭔가 헷갈리시는데 기준 시가는 우리가 이 토지와 토지 위에 건축물까지 포함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기준 시가, 이 건물 전체, 땅과 건물 같이 기준 시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전체 재산의 이제 감정가액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은행에서 감정가액, 우리가 파는 금액하고 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감정가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과세를 이제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4월 30일에 이렇게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뭐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뭐 재산세도 있고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거 기준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